등내 두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73세 남자로 증상은 없었고 과거력상 디스탈 CBD 스톤으로 제거한 과거력이 있었고 뭐 PCI 시행한 부분이고 음주랑 흡연 타고 있습니다. 뭐 피지컬도 특별한 게 없었고 그냥 제너럴 워크업으로 헬스 체크 위해서 통과를 했는데 수파인에서 인터코스 스캔을 했습니다. 보시고요. 과무염이 보이고 있고 귀비 쪽을 조금 봐보시면은 잘 안 보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인터코스탈에서 다시 스캔했을 때 역시 귀비 쪽의 관찰이 잘 안 되고 있죠. 와이프의 띠가 좀 보입니다. 예전에 ERCP를 스톤에 적용했는데 CBD를 보고도 GB 쪽을 보는데 스모코스탈에서 오릭 스캔으로 이쪽이 아마 GB가 있는 쪽인 것 같고 CBD는 뭐 크게 딜라테이션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클로도플러 마지막 동영상입니다. GB 쪽에 이쪽은 이제 CBD 쪽이 되어있고요. 이렇게 네 가지 동영상이고 인플레이션을 굉장히 보십시오. 포슬린지, 미스톤 필드지, 리어 필드지 있는 것 같습니다. 스톤 필드.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포슬린 같지 않습니까? 포슬린지, 이재준쌤. CT를 찍어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제 포슬린지 미라고 생각하고 CT를 보냈었는데 지금 유모필리자가 좀 보이고 있죠? 아, 그래요? 그래. ERCP를 했기 때문에 여기가 아마 클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공기 같습니다. 아 공기 리버레이션이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제 포슬린이라면은 네. 코스틱 섀도우만 있기 때문에 그렇지. 뒤에 분명히 나타나지 않겠죠. 네. 저도 일단은 조금 진단을 한번 하고 보내긴 했는데 스마포스탈 클로도플러에서도 조금 보면 이제 트윙클링 아티팩트 같은 게 캐치피에이션이 보이시는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CT를 찍었고 유모필리아가 보이고 있고 자세히 보시면 이제 OCT GB 안에 넥 쪽에 그리고 여기가 이제 푼더스 쪽이 되겠는데 에어가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그리고 코로나에서도 여기 이쪽에 이제 GB 자체는 캐치피에이션을 보고 푼더스 넥 쪽 에어가 있어서 에어 위딩 HDN GB 에어필드 GB 때문에 이렇게 계산해서 좀 저도 보면서 처음 봤고 진단을 GB 쪽으로 에어 들어가기 좀 어렵지 않아요? 예예 ERCP는 그게 대상인데 이게 이제 하나의 띠를 보이기 때문에 저는 제일 처음 인플레이션은 그냥 퍼슬린 GB 그쪽에 리플레이션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런 재미있는 케이스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또 다른 그 GB가 잘 안 보일 때 아니면 찾지 못할 때는 GB가 없는 경우 수술했는 경우라든지 에이제네시스 이런 경우 다 영인이 안 보이게 있고 콜랩스 되어 있는 경우 패스팅이 안 된 경우라든지 하일라우스렉션 또는 크로닉 콜레스타이티스에서도 콜랩스 되면서 잘 찾지 못하는 경우 있고 그리고 이제 아티팩트 때문에 앞에서 보셨던 에어필드라든지 스톤에 의한 것 또 퍼슬린 GB 이런 경우 아티팩트가 있어서 못 찾는 이거는 제가 예전에도 보여드렸던 퍼슬린 GB 케이스가 되었고요. 하나의 띠로 보면 뒤에 쿠스틱 세어링 때문에 GB가 보이지 않는 경우가 되겠고 이거는 이제 스톤필드 GB인데 스톤필드 GB는 이제 담낭이 큰 게 이제 남측 차고 있지만 정상적인 부분도 좀 보이고 특히 이제 월과 그 스톤 사이에 바일이 있기 때문에 저역포의 음영이 나타나서 이렇게 월 그리고 바일에 의한 제액고, 스톤에 의한 고액고, 뒤에 섀도잉이 있어서 월 에코 섀도우 사인에서 레스 사인 또는 더 블라크 사인 이런 게 보이면 총파로 판별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케이스로 이거는 제가 임상총학에서 이렇게 잠깐 강의할 때 넣었던 케이스인데 아주 이것도 보기 드물고 웨드라인 이런 데 찾아봐도 이렇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알편은 제가 전 세계에서 처음 하지 않나 싶어요. 50분째 남자고 래프터 카런트의 페인과 또 래프터 쇼에드 페인까지 있었던 분이고 사이 정도 약간의 미열이 있었고 과거에는 없었고 술 담배 하지 않았고 텐드니스가 래프터 페이스는 래브 해보니까 특별한 소개는 없습니다. 그곳 사이토시스라든가 라이트업프가 아니고 래프터 네 래프터 페이스입니다. 특별한 랩이 없었고 래프터 업퍼에서 래프터 업퍼에 스캔을 했는데 한번 보십시오. 전에 강의를 그 인초에서 듣고도 아마 진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키드 스플린의 어퍼 로우폴이고 저는 요 병변이 조금 이상했었는데 로우폴에 보면은 하이퍼폴이라는 병변이 있어서 이게 플루이드 콜렉션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염증이 있고 플루이드 콜렉션돼서 이렇게 보이고 이 부위는 텐든이서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일단 병변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뭔지는 일단 CT를 찍기까지는 알지는 못했고요. 다른 스캔을 또 다시 한번 스파인에서 받는 스캔이고 저게 좀 이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클로도플러 키드니 있고 스플린 로우폴 스플린의 로우폴이에요. 정지 현상이 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있으시죠? 방이 떨어졌던 분은 아시죠? 잘못 기억이 안 강의를 지나갔던 분이 이분은 그 아주 드문 그 스플린의 그 플렉셔 콜론 의 쪽에 생긴 에피플로이가 펜다다이치스 관계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펫댄서티가 이렇게 뜻이하게 보이고 있고 스플린 로프 쪽에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제 여기 콜론이 되겠고 스플린 플렉셔 쪽이 이쪽이에요. 이렇게 2.8cm에 이렇게 피부로 펜다이치스가 판정했고 그래서 이거 팔로브 또 한 3회 뒤에 해봐도 여전히 잘 안 오시고 남아있고 이게 생기게 되면 몇 달 동안이라도 초음파 소견에서는 이렇게 보일 수 있다고 하는데 근데 뭐 정상이 없어지면 그걸로 이제 문제는 없겠는데 팔로브 있는 사진에서도 이렇게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스플린 아래쪽에 있었던 거는 이렇게 이 이제 메스 주위에 이제 하이퍼의 관띠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장면했고 이게 자체가 드문데 일단 레프트 오픈은 드물고 레프트 로우가 많이 생긴다고 아시고 계시죠. 그리고 라이트 로우에서는 생기게 되면 이제 어펜디사이티스와 감별해야 되고 라이트 오프에서도 생길 수 있고 이때는 이제 폴리스타이티스 이런 것들을 감별해야 되고 물론 세컨드리하게 이 다른 질환 때문에도 생기고 좀 프라이머리로도 이렇게 여러 군데 생길 수 있는데 레프트 오프에 생긴 경우는 정말로 드문 것 같습니다. 랩은 특별한 게 없고 리바운드는 가끔 보일 수가 있고 이제 뚱뚱하고 30, 40대 남자에서 잘 생긴다고 해요. 치료는 특별한 게 없고 NSAID 정도에서 보일 수 있고 롤아웃이 필요하고 김대현 원장님 책에서 가져가는데요. 초음파 소견에서는 대장과 연하여 압박되지 않는 보혈포에 난연약이나 분열병이 종괴고 변연부의 저혈포의 테두리는 이제 꺼진 내장 복막에 의한 것이고 간혹은 이제 혈전이나 괴사가 있게 되면 내부에도 보혈포 성병이 생길 수 있고 도플러에서는 혈류신호가 내부에 없고 일반적으로는 주변의 대장적 비율이 증가됩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저는 케이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협동의 질문이 플로이드 펜다자이티스 열이 나는 경우가 흔한가? 흔하진 않는데 이 환자가 보면은 조금 중증인지 이제 레프트 쇼이더 페인까지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인플라메이션이 조금 있어서 이런 미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랩상에서 루코사이토시스 보셨습니다. 그 콜론을 찾아야지 콜론 앞에 붙었는 걸 봐야지 그 다음 마지막 순서로 한종원 원장님께서 저번에 박창선 교수 중에 인타이어 카시피션 있는 거에 대해서 잠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